애니멀로우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우 DK입니다. 아, 오늘은 술 취한 물고기로 잘 알려진 러미노즈 테트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러미노즈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면 그 옛날에 유럽의 뱃사람들 이제 럼주라고 있어요. 이 럼주를 먹고 항상 이제 코가 빨갛게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럼주에 취한 코, 술 취한 물고기 그렇게 해서 러미노즈, 술 취한 코를 가진 물고기가 됐습니다. 이름의 이 통상명으로 불린 기운이 되게 웃기죠. 이 친구의 원래 고향은 남미 아마존강 유역이고요. 꼬리나 머리 부분에 이 발색이 좀 다른 이런 지역종들이 좀 있는데 국내로 수입되는 종은 이 친구 단일종입니다. 학명을 살펴보면 헤미그라무스 로도스토머스에서 로도스토머스는 그대로 외형을 나타냅니다. 헤미그라무스 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입과 코가 빨간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이 헤미그라무스 속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골든 테트라랑 글로라이트 테트라가 있는데 보통 국내에 들어온 친구들은 인도네시아 수입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거의 100%라 봐도 무방하고 야생 개체와 브리딩 개체 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비싼 야생을 들여올 필요가 없고요. 러미너즈는 대표적으로 이제 군영을 잘하는 물고기잖아요. 이 군영하는 맛을 보기 위해서 또 키우기도 하는데 이 군영의 발동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어항 크기랑 수류 요걸 맞춰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5cm가 넘는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60cm 정도는 얘네는 작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군영을 제대로 보려면 최소 석자 가로 길이 90cm는 돼야 된다. 그리고 수류 군영하는 친구들 자연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수류가 강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류를 타고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군영을 하는 건데 몽코샤들 중에 코스테나 코페이 이런 친구들도 보면 자연에서 대부분 수류가 좀 있는 물살이 좀 있는 그런 지역에 사니까 군영하는 친구들의 그 습성을 제대로 보려면 물살도 필수적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수류를 만들 때도 이 친구들이 하층이 아니라 중상에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좀 깨지도록 해서 수류를 만들어주는 게 군영을 발동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요. 간혹 이제 모리고기라고 그래서 이제 얘네보다 크기가 큰 엔젤피시나 디스커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1, 2번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모리고기가 있어도 금방 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미노즈의 군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가로 길이 90cm와 적절한 수류 만들어주시면 군영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습니다. 묵은 물일수록 더 빨간 코가 나오는데 뭐 실제로 자연에서는 블랙워터 환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pH가 낮은 그런 지역에서 발견된 애들이 코가 새빨갛거든요. 이거는 러미노즈 뿐만 아니라 남미에 사는 대부분의 열대어들이 특징이에요. 핑키 테트라라 해서 몸통이 빨갛게 되는 그런 물고기도 우리 어항에 넣어보면 블랙네온 테트라랑 별 다를 게 없는데 하다가 제대로 묵은 이런 어항 pH 뭐 4점대 5점대 이런 어항 들어가면 새빨갛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pH는 정말 발색에는 필수적인 요소니까 pH를 조금 낮게 해주시면 코가 더 빨개질 겁니다. 수온은 24에서 28도 사이가 좋고요. 세상 평온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를 괴롭히는 경우가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분들 계시면 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또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먹이는 가리지 않고 다 먹는데 몸통 길이 대비 입이 굉장히 작아요.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비트 크기는 너무 크고요. 사실 러미가 먹이를 먹는 습성 중에 수면을 탁탁탁탁 치는 이런 습성이 있거든요. 시간 떠있는 소입자들 중에서 그런 먹이도 좋고요. 오히려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떠있는 것들이 더 러미노즈한테는 알맞습니다. 애니멀로 열대백과사전 오늘은 러미노즈 편이었고요.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아는 지식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니멀로 DK였습니다.